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산마입니다. 오늘은 2022년 개정교육과정의 핵심을 중심으로 해서 글로벌 교육 트렌드나 아니면 글로벌 인재상의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저희 2022년 교육과정의 핵심 내용들을 보면요. 저희가 글로벌 기업들의 트렌드, 그 다음에 거기서 요구하는 인재상, 또 OECD에서 저희가 러닝 프레임, 그리고 OECD 러닝 프레임워크 2030에서 발표한 내용들과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글로벌 인재상 및 그런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전체적으로 저희 교육 과정 핵심에서도 밝혔지만 글로벌 인재상의 모습이 조금 바뀌었어요. 옛날에 얘기하는 실력 중심, 그러니까 성적 중심의 인재상보다는 배려와 책임을 가지고 있는,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 할줄 아는 인간상, 을 가진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능력이라는 것, 그 기초 능력에서 저희가 포함시키는 게 뭐가 있냐면, 당연히 사고력, 그 다음에 메타인지력, 그 다음에 신체적, 그 다음에 사회적인 능력, 이런 것들을 포함시켜요. 그래서 신체적인 능력하고 학습적인 능력도 다 포함이 되어 있지만, 거기서 요번에 포함된 새로운 능력이 사회 정서적인 공감 능력이에요. 그래서 커뮤니케이션 21세기 저희가 21st century skill 이야기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1번이 커뮤니케이션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커뮤니케이션이라고 강조를 해왔는데 이걸로도 안될 만큼 여러 가지 기업 내에서도 문제들이 생기고 있죠. 그래서 그것들을 해결하는 걸좀더 디테일하게 잡기 시작해요. 첫 번째로는 경청. 상대의 얘기를 들어줘야 한다. 이거는 저희가 최근에 많이 드러난 문해력의 이야기하고도 크게 다르진 않아요.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 또한 그 다음에 상대의 이야기를 듣고 그 내용을 파악하는 능력. 그게 자기 위주로 해서 생각을 해서 나는 이래, 나를 받아들여줘. 이런 게 아니라 나 또한 너의 얘기를 듣고, 나도 네 얘기를 듣고, 이런 것들이 되어 있죠. 그러면서 언어 수리, 디지털 소양도 기초 소양으로 강조하고 있어요. 여기서 그래서 요새 정말 코딩 수업들 많이 하시죠. 코딩 수업을 왜 해야 하는지도 제가 하나 따로 비디오로 찍어서 올려드릴 예정이에요. 개별 핵심 역량을 강조해요. 그래서 학생들이 자기가 주도가 돼서 아이들이 포용하고 창의하고 혁신을 만들어 나가는 것들, 그리고 시민성을 가지고 가는 것, 그 다음에 스스로의 선택을 강조하는 것, 생태 능력이 또 강조되면서 사회적인 지속성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예전에 문제 해결 능력이라고 말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문제 해결 능력을 가지려면 먼저 뭐가 선행되어야 하죠?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해요. 그리고 문제 해결 능력이라고 하면 보통 저희가 사회적인 문제나 아니면 타인의 문제, 그 다음에 어떤 집단의 문제를 생각하는데, 이 문제를 인지하는 능력에서는 내 자신의 문제, 나의 단점은 무엇이고 함께 협업하는 데 어떤 것들이 장애가 되는지에 대한 장애를 뛰어넘는 것들, 그러려면 먼저 뭘 해야 되냐면 받아들여야 돼요. 공감하고요. 아, 저 사람은 나의 이런 모습이 힘들겠다. 예전에는 난 나대로 살 거야. 나는 나니까. 뭐 이런 게 강조됐다면 나는 나들이 너무 모여서 서로 소통하지 못하면 수많은 문제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건 상대만 힘든 게 아니라 나도 결국 힘들죠. 서로 회피하고 떨어지고 이것만으로는 해결점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나의 문제점,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하면 그걸 발전할 수 있는지 받아들이는 능력까지도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학습 양 자체는 조정하게 돼요. 이유는 뭐냐면 요새는 뭐 정보나 지식을 찾는 것도 너무나 쉬운 일이에요. 책이나 아니면 인터넷을 통해서 정보를 찾는 능력은 누구나 할수 있어요. 그럼 그 정보가 의미하는 바와 그 정보를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할수 있느냐가 능력이 되는 것이지, 정보 자체를 안다 모른다가 더 이상 능력이 되질 않는 거예요. 그렇다면 시험을 봐서 점수를 매기는 것들은 이게 과연 그 사람의 실력인가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여기에서 지금 국제 바칼로니아 문제가 나오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다 되죠. 왜냐하면 아이들이 단순히 지식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국제 바칼로니아 시험, 또 모든 바칼로니아에서 기본으로 깔고 있는 건 무엇이냐면 토론해서 철학적으로 어떤 것을 분석해내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에요. 근데 그 바탕에 철학적 사고, 논리적 사고가 깔려 있어요. 그래서 철학이라는 것들이 삶에 얼마나 중요하고 방향성이 중요한가가 녹아들어가 있죠. 그래서 단순히 아이들이 시험을 정보를 아느냐를 체크하는 게 아니라 그 정보를 어떻게 생각하고 그것을 적용하고 창의력을 발휘하느냐, 이 방향으로 실력에 대한 문제를 갖게 돼요. 그럼 그 해석의 능력은 무엇이 좌지우지할까요? 결국은 철학 또는 삶의 방향,
그리고 인간상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배려와 책임감이 있는 인간상이냐, 그런 사람의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할 때 훨씬 더 나은 방향을 갈수 있다. 이런 쪽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모든 교육이 통합이 돼요. 그래서 일상활동하고 연결되고요. 왜 통합해야 할까요? 결국은 삶의 문제로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이죠. 삶의 문제의 방향에서 우리는 통합적인 사고, 삶의 문제에 있어서 결국 통합적인 사고 이런 것들을 생각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게 localizing, 지역사회와 연결되어야 한다. 이게 지역사회에 연결하는 건 저희 개정 교육과정의 핵심에도 있지만요. 모든 글로벌 회사의 화두이기도 해요. 지역화하는 것, localizing. 그래서 거기서 꼭 언어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지역의 문화와 특성을 어떻게 잘 받아들이고 그것과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게 기업에서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려면 단순히 예전처럼 한 가지 어떤 특정한 능력을 가지고 소통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요번에 교육부에서도 발표하는 게 교사들이 심화연수, 복수전공, 부전공 연수를 확대하자. 이것은 무엇이냐면 한 가지 지식에만 집중된 것보다 다양한 지식을 두루 연결할 수 있는 능력이 더 필요하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아이들에게 저희가 생각을 이런 부분을 저희가 알고 아이들과 소통하고 교육적인 방향을 잡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아이들이 자기주도적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문제를 탐구하고 소통하고 받아들일 줄 알면서 그 다음에 그것을 지속적으로 타인과 새로움을 발견하고 발전시켜 갈수 있는 인간상을 가진 그런 능력들을 갖추어 간다야 되는 거죠. 그럼 영어에서는 이런 포인트들이 어떻게 작용할까요? 단순히 단어를 알고 문법을 아는 것이 능력이 아니라 이 단어와 문법들을 어떻게 상대에게 전달하는 기술로 사용하는지 그걸 갖고 어떻게 더 적극적인 의사소통의 활용 방법으로 쓰는지 거기서도 결국 아이들의 리스닝, 경청하는 것들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영어적인 것을 제가 어디서도 얘기했지만 권력적으로 행사하는 게 아니라 내 실력은 내 권력이야가 아니라 이것을 수단 삼아서 좀더 발전적인 곳에 활용할 수 있는 능력들을 갖춰가야 해요. 그렇다 보면 단순히 영어의 단어와 리딩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읽고 무엇을 느꼈는지, 무엇을 생각하는지에 대한 문제의 인식과 연결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교재나 방향들도 그런 것을 많이 고려를 해야 할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영어 실력이 단어가 몇 단어, 그 다음에 레벨이 어떤, 렉사할 레벨, 뭐 이런 것들보다는 아이들이 좀더 어떤 것을 읽고 즐기고 또 타인을 배려할 줄 아는 그런 글이나 동화도 많이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항상 그 부분에 대한 것들도 함께 강조해 주셔야 합니다. 스펙쌓기가 더 이상 실력인 세상이 아니라는 거죠. 스펙쌓기로만 했었을 때 사람들의 책임감은 좀 떨어지고 내 스펙에 대한 인정 욕구만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좀더 저희가 지향해야 하는 바입니다. 저희 영어 교육 방향 설정하시더라도요, 이런 부분 알고 함께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